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초미니 컴퓨터 아두이노. 그런데 가끔 태워서 계속 비용이 발생되고 아두이노를 배워야 하는데 섬 연결에 시간을 대부분 보내서 배우는 시간이 부족하고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아두이노 입문 끝판왕 뭐 없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부팀의 심부입니다. 이번에 아두이노를 매우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아두이노 입문 끝판왕인 코딩 어레이 스타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아두이노는 초소형 컴퓨터 기판에 원하는 기능들을 손쉽게 프로그래밍하여 여러 부품들을 붙여 다양한 기계나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몇 주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두이노는 이 오노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구조도 간단하고요. 아두이노를 배우려고 한다면 이러한 복잡한 선 연결에 막혀 이것으로 시간을 대부분 보내기에 아두이노 자체를 배우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전파선 연결이 아두이노 입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입문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배운다고 여러 키트들을 사놨지만 정작 1년 뒤나 3년 뒤에 시작하는 경우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쉽게 배우려면 이 코딩 어레이 스타터를 추천드립니다. 키트를 사면 간혹 가다 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나는 똑똑한 고양이 인형 민영이. 나는 미로. 큰일 났다. 부품이 또 없어졌다. 어디지? 코딩 어레이는 부품을 잃어버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붙어 있으니까요. 휴대가 간편하고 관리하기가 쉬워 학교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분명 작품 설명서대로 따라 만들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디? 제대로 연결했는데 선이 불량인가? 부품이 불량인가? 코딩 어레이는 부품과 아두이노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연결 시간을 코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딩 어레이는 CH340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품 오노랑 비슷하니까요. 그럼 고양이도 아두이노를 할 수 있는 건가? 뭐지? 큰일 났다! 또 작동이 안 된다! 빼꼼! 아두이노 넘버원 커뮤니티 아두이노 스토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10여 년 동안 회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즉 아두이노 입문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코딩 어레이 스타터 키트 구성은 이렇습니다. 가성비가 좋군요. 자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기존 점퍼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코딩 어레이 스타터를 비교하면 점퍼선 연결에 소모하는 시간을 코딩을 배우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해볼까요? 방 안에 온도 수도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코딩 어레이 스타터는 이미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핀번호만 파악하고 코딩 후 업로드만 하면 끝납니다. 반면에 기존 점퍼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기존 방식은 10분, 코딩 어레이 스타터는 3분이 걸렸습니다. 무려 약 3배 차이가 나네요. 코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에 요즘 바쁜 일상에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곧이죠. 두 번째, 아두이노 우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코딩 어레이 스타터에 탑재된 우노는 정품보다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5V와 3.3V 각각 1A씩이나 출력되기 때문에 많은 부품들을 한 번에 연결하여 동작시킬 수도 있으며 이렇게 부품이 많이 연결된 상태에서 업로드해도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16개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만들면서 또는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품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추가 부품 구매 없이 아두이노 입문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노의 아날로그와 아이스케어 C 전환 스위치 탑재로 아날로그 4호번을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4호번 핀엔 불꽃 센서와 온도 센서 그리고 아이스케어 C 디스플레이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환 스위치로 내장된 부품 분류 없이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우노 옆에 빨간 스위치가 있어 기존에 연결된 부품들을 분리하지 않고 추가 부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12에 온도 습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딥스위치로 D12번을 오프하면 이 D12의 다른 부품을 점퍼선으로 추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부품 분리 없이 말이죠. 여섯 번째,
5V와 3.3V로 상호 변환이 가능한 로직랩의 컨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3.3V가 출력되는 신호를 5V로 만들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먼지 센서나 와이파이 모듈과 같이 3.3V 신호를 사용하는 부품들은 별도의 저항 없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점포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5V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7번째, 아두이노 입문을 다 마쳤다면 이 붙어있는 부품들을 핵커터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고정적으로 사용하다 창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분리하여 실생활에 활용하거나 멋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퍼나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안전하게 공부가 가능합니다. 어때요? 신기방기하죠? 짜잔! 다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8번째, 이 부품을 다 분리하였다면 이 입출력 실드를 활용하여 기존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실드를 옹무에 얹히고 제공되는 점포 케이블을 색깔에 맞춰 끼우면 짜잔! 부품엔 각각 핀번호도 써있기 때문에 코딩어레이 스타터 키트 처음 상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문이 끝나면 핵커터로 부품을 과감히 분리해주세요. 9번째, 안전합니다. ROHS 특정 유해물질 제한 지침을 준수한 납을 사용하였으며 디퍼 없이 핵커터를 사용해 부품 분리가 가능합니다. 맨 뒤쪽은 아크릴 커버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베이거나 부품쇼크가 날 염려가 없겠죠. 마지막 10번째로 매우 쉽고 빠른 아두이노 입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이 제공됩니다. 각 부품별로 예제 파일들이 무료로 제공되며 각 코드마다 부가 설명이 있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부가 설명란에 있는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코딩 어레이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아두이노 ID를 설치하고 아두이노 스토리 네이버 카페에서 매뉴얼 및 코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압축을 풀어 라이브러리 파일을 라이브러리스 폴더에 넣고 PC나 노트북에 연결해줍니다. 각 부품별 아두이노 코드 파일을 실행시켜 모드와 포트 설정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추가로 아이스테어 C 부분에 OLED 장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해 사물 인터넷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하기에 이미 입문을 마쳤지만 약간 애매하거나 깔끔하게 다시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도 권장해드리고요. 졸업 작품, 디지털 아트 등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도 권장드립니다. 구매는 아두이노 스토리에서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복잡한 선 연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핵심인 코딩에 집중해보세요. 하드웨어는 나중에 자연히 익히게 됩니다. 코딩 어레이 스타터 키트 이외에 마이크로비트 키트, 아이스카밀 로봇 키트 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유튜브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